1977년 구리성 법륜사에서 출가하시고 78년 노범산 스님을 은사로 3계를 수계했습니다. 1981년 서남사 강원 사교과를 졸업하시고 1985년 한국포교사 불교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1987년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시고 1990년 안성경찰서 초대 경성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90년 상훈사 신축불사를 완공하시고 상훈사 주지로 취임하셨습니다. 1997년 동국대학원 불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97년 경기남부교구 부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99년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중예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2003년 경기남부교구 호법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2007년 경기남부교구 종회의장에 취임하셨습니다. 2010년 한국작가협회 정회원에 위촉되셨습니다. 2012년 한국작가협회 안성지부 초대 지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4년 경기남부교구 종무원장에 취임하셨고 2018년에 종무원장을 다시 또 역임하셨습니다. 2017년 한국국회 태고종 총무원 재경직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9년 한국국회 태고종 총무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셨습니다. 2019년 한국국회 태고종 총무원 행정부원장의 행정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22년 원유회 이사장에 선출되셨습니다. 2023년 한국국회 태고종 제16대 중앙중앙위원회 당선되셨습니다. 이상 법사 스님의 수행 이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수법대자 소개 순서입니다. 먼저 호상 법성 스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법성 스님 수법제자 잠깐 밖에 나가 밖에 나가셨습니까? 아, 호신 법등 스님. 네, 이쪽 앞으로 좀 나오셔서 좀 서서 조금만 계셔 줄래요? 네. 호선 법원 스님. 네. 호종 월주 스님. 호인 동덕 스님. 호암 성각 스님. 호상 태공 스님. 이상 수법제자 여러분께서는 법사 스님께 청법대 상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우발은 가사와 바로 시문과 조파를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상 법성 스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없어 집어줘야지. 누가 오셔가지고 이거 좀 전달해 부탁드릴게요. 옆에 좀 받아줘. 받아줘. 네, 가사와 바로 시문과 조파가 전수되겠습니다.
호신법주의. 이거 받을 거. 네. 이어서 조파가 전달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호선 법원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받으신 가사방을 한쪽으로 좀 쉽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법원생의 가사와 가사가 가사를 전달합니다. 다음과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문을 대문이 되고 있습니다. 조파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이어서 호종 월주 스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월주 네. 스님. 감사합니다. 가사를 수하고 이어서 바로를 전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선사가 생기고 오늘 경사서로 온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우주에 오신 것도 이 선원사가 생기고 성호 선의 큰 스님께서 이 법을 전하러 온 단마대사가 충북에 와서 9년이나 면병을 했지만 수교에도 제자들이 없었는데 그렇게 남양에서 온 해가 스님은 달마대사를 뵙고 법을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아무한테나 안다 했습니다. 역시 성원사 송옥헌 스님께서 아무에게나 밥을 주느냐 법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선원사가 생기고 정말 제자가 될 분한테 법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법을 받은 스님들에게 인가를 할 겁니다. 인가를 했으니 그 법의를 받고 날로 성호 스님의 그 법을 이어받은 그 마음은 변치 않고 항상 이 몸이 닿을 때까지 모시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분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선 그 대종사 선의 스님이 전수해 주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전수 받는 또 스님들께도 축하드립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이때에 오늘
하늘에서는 감로수가 내려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그런 도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꽃비가 내리면서 시방세계의 불보살님들이 지금 꽃절 성은사에 하강을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러한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들 보셨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산 대사 스님이 후학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답설야 중관이 불수원하네 금일아행적 수자토인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아주 성스러운 날이고 축하 만껏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자였어. 뭐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다 사실은 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자에서 종사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지금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학들한테 내가 본보기가 돼서 잘 해가지고 다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잘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하 인사를 드리는 건 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강원도에서 왔어요. 왜서 왔겠습니까? 오늘 성스러운 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다 인연이 있으시고 다 잘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건당하신 큰 스님들은 이제 오늘부터 정말 명실공히 큰 스님 명칭을 받으셔도 돼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큰 스님들께서 본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 드리고 오늘 어쩌면 승려로서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신도님들이라든가 우리 사부대종, 육부대종 스님들께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스님들이 횡주자와 어묵동정 승려로 출가를 해서 사는 그 행은 자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떤 행위를 하든지 도가 아닌 게 없고 수행이 아닌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역할은 오늘 함께 오신 신도님들의 역할이고 또 지금까지 잘 받들어서 오늘까지 온 큰 스님들의 역할이 계시니까 잘 하시라고 믿고 다시 한번 격려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큰 스님 계시는데 제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저는 충청북도에서 왔습니다. 칠과 수행자로서 최고의 날을 맞이하신 오늘 입실건당하신 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연을 아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 입실건당을 하게 되는 우리 성호 큰 스님께 그 법제자로서 수법제자로서 입실건당을 하는 사람 우리 스님들께서는 정말로 이 다생겁으로 지은 그런 이 업이 아니면 이렇게 거룩한 이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무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얻을 것이 없다는 그 법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뭐를 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만이 이 세상의 영원 불멸의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늘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 수행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축하드리기 위해서 오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부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회에 앞서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계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세무의 대중신가람 유한대법사 강호의 최경신세무의 대중신가람 유한대법사 강호의 모두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정돈하는 특정이 있겠습니다. 이는 과거 칠불이 똑같이 살아신 그러한 계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님께서 그 계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50여 년을 앵겨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면서 있지만은 한 번도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긴 행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게도 받고 식게도 받고 여러 가지 계를 받지만은 또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250개 비구니는 458경계를 받지만은 그것이 다 지금 제가 통한 그 계율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살 먹은 아이도 한번 들으면 알기는 알고 80 먹은 놈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수법 제자가 되는 우리 건당 상자들이 앞으로 제가 못다한 그러한 것을 불법을 펴면서 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또 저보다 나은 스님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불교가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건담 받으시는 스님들이 어깨에 무거운 힘을 씌워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냥 스님으로 다 저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법을 이어받은 그러한 시점이니까는 그것을 잘 향해서 상구보리 화중생하는 그러한 스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우리 또 상자분들도 우선 건당 상자가 되신 스님들을 위로 잘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그 뜻을 이어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중인데도 이렇게 뭐 마산에서도 이제 그 대장암대에서 많이들 오시고 했는데 오늘 좀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아마 여기서 큰 스님이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성원사를 지을 때도 비가 엄청 왔었습니다. 하루를 해양 2월 낙성하는 날 그러더니 사실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 여기 스님들 중에 건담을 받으신 스님들 중에 큰 스님이 되실 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짓지 말고 모든 선행을 행해서 자기 자성을 깨달으면 그것이 부처이니까는 우리 모두가 부처되는 길로 다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원근거리에서 오신 신도님 또 우리 그 저 태보사라면은 북한산에 아주 최고 높은 고지에 사시는 스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지성 스님 와주시고 또 제가 출가를 했던 법륜사 그곳에 지금 현재 주지를 맡고 계시는 우리 지성 스님 지홍 스님 또 우리 저기 강원도에서 강원도 총괄을 맡고 계시는 강원 총무장 성인 스님 또 이 제천 원각사는요 사실 그 부친이신 분이 이제 그 총무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각사 원몽 스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절 질 때서부터 그래서 늘 도반처럼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제가 그냥 사실 참석 경기를 초청장을 안 보냈었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하려고 그런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성인 스님하고 또 저 원명 스님, 지용 스님, 우리 지성 사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를 보시는 우리 철호 스님은 동방대학교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사회를 봐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동원장이신 우리 초암수님, 지금 어디 가셨나? 네. 예. 그, 주변에 계셔서 오늘, 편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향자님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더 이 인연을 통해서, 불자가 되시고, 또, 복을 지어야지만이 그 복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또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워서 복을 많이 짓는 불자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법,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선생님, 여기 보십시오.